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개업 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입니다. 자, 법 29조를 거기에 보면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1항을 보면 개업 공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즉 보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조는 X고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2번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개사와 소속 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선관주의 의무,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이건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개공하고 소공에게 해당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에게는 해당사항이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이것은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중개는 위임과 유사하다. 따라서 위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민법의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에 비춰볼 때 개업공개사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 그리고 비밀 준수는 개공 등,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는 보조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비밀 준수는 개공 등이기 때문에 보조원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비밀 준수 위반이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습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하는 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자, 133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의의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 개업공개사 등이 비밀 준수 의무가 있고요. 양가로 2번 개공 등은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를 개공 등은 이 법 및 밑줄 치세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됩니다. 시험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한 폐업할 때까지는 준수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폐업할 때까지만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4페이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는데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답 4번이죠. 비밀 준수. 1번의 개시 의무는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중 등록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3번 인장 등록 개공 소공 품위 유지 공정 중개 개공 소공에게 해당됩니다. 답 5번이고요. 자, 다음은 135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및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맨 밑에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되고요.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계약서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네, 중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하면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변호사나 법무사 아니면 개인 간의 계약서 작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135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가짜인 대인 가짜 임차인이 찾아와서 이대로 계약서 대서 대필만 해주세요 해가지고 써줬는데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만 해먹고 도망갔다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136페이지 지금 맨 위에 판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계약서 서식입니다. 계약은 민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만들어서. 다만, 그 국토부 장관이 첫 번째 줄 맨 뒤에 다만 밑줄 치시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가 권장할 수 있다, 시도이사가 권장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권장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이 그 밖의 약정, 요게 순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지금 법조문 순서는 다릅니다. 제 방식대로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순서가 그 밖의 약정사항이 9번인데 저는 순서를 바꿨죠. 그 다음에 인물 계약금, 금이 뭐냐면 거래 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우리 교과서에는 8번인데 저는 9번에 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예,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지금 8번, 9번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암기 방식, 교과서는 법조문 순서대로 요 칠판에 적은 거는 제 암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가로 4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밖에 없다. 자, 서명 및 날인하는 게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인데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소속 공인중개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원본, 사본, 전자문서 보존해야 되죠.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따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138페이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같은 말이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3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되고요. 3번에 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X입니다. 및 날인입니다. 및. 및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4번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도 기재해야 되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여기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139페이지 제4절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141페이지 확인 설명 방법, 확인 설명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것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교재 143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는 거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 교부. 즉 그 메뉴에 보면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을 언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방법, 확인 설명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 계약서는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된 때 계약서 작성하는데 확인 설명은 언제 설명하느냐 하면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입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거래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합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은 누구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셔야 된다. 말로만 면적 100제곱미터 맞죠? 하면 안 되고 토지재장, 임대재장, 건축물 대장 보여줘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 위반했을 때 위반 시 제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을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 없다. 자, 143페이지 맨 밑에 봤고요. 다시 그러면은 교과서를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41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1번부터 9번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입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규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14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9번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취득함에 따라 즉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바닥면의 상태. 바닥면이 신설됐습니다. 최근에 바닥면 상태는 종전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바닥면의 상태도 설명해야 됩니다. 142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양가로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물건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불응하면 설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되겠습니다. 서식에.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맨 밑에 5번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 맞는지 신분증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문제, 이게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에서 기역, 니은 고르는 게 시험에 최근에 33회 때 무려 19문제 출제됐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의 입지조건은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된다.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그래서 니은 X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3년이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들렸고요. 디귿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을 했다면 소속공인중개사와 당해 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고요. 리얼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지도감독상 의무입니다. 지도감독상 의무. 자, 첫 번째 게시 의무입니다. 양가로 2번에 게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교재하고는 순서가 좀 다르죠?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소속공인회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인회사 자격증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있을 경우에만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이게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다음은 147페이지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입니다. 148페이지 양가로 1번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양가로 2번 유사 명칭 사용하면 안 되고요. 149페이지 양가로 3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중개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네,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다른 거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만약 간판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위반 시 벌칙을 보면 되겠는데요. 무자격자, 무등록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무등록자가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개공 옛날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는 중개인이라고도 불렀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개 광고물 간판에 연락처는 기재할 의무 없습니다. 연락처는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성명은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14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 또는 공개사 사무소 이와 유사한 명칭 쓰면 안 되고 149페이지 맨 위에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을 써도 역시 유사 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4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간판 철거입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기역, 사무소 이전, 리언, 폐업, 디귿, 등록 취소입니다. 따라서 업무 정지나 휴업 신고의 경우 간판 철거할 필요 없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자, 150페이지 그 3번에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자, 표시 광고.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인데요.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할 때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 다섯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성명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섯 개를 더 기재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중개 대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추가로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더 추가로 명시해야 되는데요. 그 8가지가 뭐냐면 총사방 개개 입주관이 되겠습니다. 총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를 해야 된다. 자, 위반 시 제재인데요. 위반 시 제재. 무등록자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자가 광고를 하면. 자, 그 다음에 거짓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거짓 광고를 하면 없는 매물을 올렸거나 또는 거래가 되고 났는데도 매물 삭제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누락한 경우, 이런 필요적 기재 사항, 성명소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이게 152페이지 맨 밑에 2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맨 밑에 3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15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따르지 않는 경우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공공기관, 니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디귿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리얼.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내용 및 방법입니다. 지금 허위 매물을 올렸는지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야기죠. 동그라미 기역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는 모니터링이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한 경우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기본 모니터링을 하려면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을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5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155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 매물 올리면. 양가로 6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15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요. 1번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자는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냐고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이중등록하면 안 됩니다. 이중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58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